여러분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던 역시. 어린이 근육 텐텐 어쩌면서 시작합니다. 와! 얘가 너무 웃어가지고 네가 다시 해봐. 똑같이 네가 봐. 네가 다시 해봐. 뭐라고? 얘가 너무 웃어가지고 뭔 소리야. 얘가 알아봐. 어린이 정신 근육 튼 아니야? 맞아. 맞아요. 어린이 정신 그 여러분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어린이 정신 근육 틀렸어. 어린이 정신 근육 튼튼 어정근 토크죠. 웃어가지고 어정근 소리가 잘 안 돼서 됐고.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툭 쳐가지고 아 그래 제가 웃긴 거예요. 하여튼 됐고. 응. 옛날 얘기 아예 하고 가. 하. 네 해요. 하고 갈까? 해요. 어제 못했잖아요. 회의를 하자. 야, 그 무슨 소리가 하면서 독자 시청자들 못 알아듣게 하나? 두 개도 늘려달랍시다. 뭐. 어제도 못했잖아요. 옛날 이야기 늘려주세요. 두 개로? 아니 두. 그러면 그 옛날 이야기고 내가 진짜 이야기 할아버지라고 옛날 자랑 앞에 없거든. 내가 옛날 이야기 할아버지는 아니야. 아니. 그냥 이야기 할아버지. 그냥 이야기. 스토리 그랜드 파도요. 스토리 그랜드 파도. 스토리 그랜드 파도. 그래. 옛날에 어떤 사람이. 네. 딸을 하나 놓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미소 아니고 아니. 미소가 거기 그 딸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걔가 나중에 손이 잘리니까. 도도. 그러니까 그 미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죽어가지고 새 엄마를 보게 됐는데. 됐는데. 네 됐는데. 근데 딸을 애들을 며칠 데리고 왔어요 새 엄마가. 신데렐라 같아. 신데렐라는 아닌데. 신데렐라 손 잘렸나? 아니요. 손 잘린. 손 잘린 딸인데. 그런데 이 저기 본처의 딸은 원딸은 구박을 하고 똑같지 뭐. 장화홍련제이나 신데렐라나. 콩쥐팥쥐도 똑같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그렇게 미워하다가 결국은 내쫓아요. 아이구야. 장화홍련제인 것 같아. 근데 요 대목이 틀려 이제. 그냥 내쫓는 게 아니라 밥도 못 빌어먹으라고 두 손목을 똑 잘라가지고 내보냈어. 에? 밥도 먹지 말라고? 밥도 못 빌어먹으라고 빌어먹지도 못하라고 손목을 두 개를 똑 잘라가지고. 칼로요? 칼로 잘랐는지 작두 잘랐는지 하여튼. 뭐야 이건! 잘라서 내보냈다 그거야. 나빠! 그러니까 손목이 잘렸으니까 어디 나가가지고 뭐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잖아. 네. 그 진으로 또 손이 있어야 하는 건데. 손이 이거 굉장히 귀한 거지? 네. 그 문은 어떻게 열어요? 이거 없으니까. 문은? 그러니까 어? 문은 어떻게 열어요? 문을 어떻게 열어요? 내쫓았다니까 왜 문을 열어? 아니 그런데 뭐 어디 들어갈 때 문이 있는데 그럼 이거 갖다 어떻게 열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막선으로 이렇게 가지고 이런 거 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열었겠지? 이렇게 딱 저 이렇게 이거 똑자르고 없으니까. 그러면은 뭐 이렇게 돌리는 거라면은 이렇게 하겠네요? 돌리는 거 없을 텐데. 글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렸나? 아니 빨리 네, 근데 그 옛날에는 돌리는 문이 없으니까 이렇게 돌려.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잘 밥을 먹는 것도 여의치를 않아. 순탄치 못해.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어떤 집에 감나무에 감이 홍시가 흥정을 하는데 너무 먹고 싶은데 뭐 다 먹을 수가 있어야지 손이 없으니. 그래서 쳐다보고 감나무만 쳐다보겠다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집에 부잣집이고 양반집인데 아들이 현규같이 책을 읽다가 그것도 깜빡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니까 자기네 집 감나무 밑에 선녀가 와서 앉아있어요. 선녀가. 천사. 아. 그래서 일어났다가 이상하다 하고서 도로 잠이 들었는데 또 잠이 들었는데 감나무 밑에 또 선녀가 앉아있는 게 보이는 거야. 어이구야. 이건 뭐 꿈이겠지 이렇게 하고서 또 자는데 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가봤지. 나가보니까 그 얻어먹지 거지 비렁뱅이 여자아이가 거기서 자고 있다는 말이야. 그 이상하다. 얼굴을 보니까 얼굴은 참 예쁘게 생겼어. 그리고 그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방에 갖다 놨어요. 방에 갖다 놓고 이제 어른들이 알면 혼날까 봐 병풍 뒤에다가 감춰놨어 걔를. 병풍도 있었구나. 병풍 뒤에다가 감춰놨어. 그렇게 하고서 밥이 오면은 밥을 자기가 덜어서 먹이고 새순물도 들어오면은 자기 새순물을 나눠서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서 무럭무럭 하는데 보니까 이 도령이 밥을 언제나 조금밖에 안 먹고 새순물도 깨끗하던 사람이
밥을 팍팍 다 먹는단 말이야. 이상해가지고 그 엄마가 와서 뭐 물어보니까 아무 일도 없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방을 싹 뒤져보니까 그 뒤에서 누가 나왔어? 그 아이. 손목 잘린. 손목 잘린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쫓으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심성이 착하고 그러니까 아주 있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엄청 이쁘거든. 그래서 그래, 네가 좀 원한다면 방을 하나 만들어서 종을 하나 둬가지고 그래가지고 살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살게 되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심성이 착하고 곱고 예쁜지가 그리고 둘이 정이 들어가지고 결혼을 한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키고서는 이제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올라갔어. 그래서 올라갔는데 올라갔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날 때가 됐어요, 애가. 그 애를 낳을 때 떡두꺼비에서 아들을 딱 낳은 거예요. 근데 가면서 아들이 뭐라는가 하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편지를 쓰라. 그래서 그 여종을 시켜가지고 아들을 낳았다고 편지를 써서 하인을 시켜가지고 저 한양에 간 서방님한테 가서 공부하러 간 서방님한테 보내라고 갔어. 가는데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잠을 자게 되는데 마침 그 괴문의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됐어요. 거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던가 우리 집 새마님은 손목이 양쪽이 다 없다고 이제 그 얼굴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괴문가 들어보니까 이거 내가 내쫓은 그 딸 같거든. 그래서 이상하다. 그거 틀림없이 내 그거 그 딸 같은데 그래 가지고 보따리를 잘 때 살짝 풀어보니까 편지에 아이 아들을 낳았다고 써 있거든. 그래 그렇게 써 있으니까 얼른 그 편지를 그 괴모가 바꿔치기 했어. 어떻게요? 아이고 뱀을 낳았다고 그랬어. 뱀 같이 생긴 애를 낳고 손도 없고 이상한 애를 낳았다고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래 이제 쫓을까 그냥 두까 그걸 물어보는 편지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하인이 그걸 짊어지고 가서 이제 전해줬을 거 아니요. 하인은 한 번도 모르고 하니까. 그때부터 받아보고 나가지고 그렇더라도 내가 갈 때까지는 절대 아이고 내 색시고 가만히 두시오. 내가 가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답장을 써보내는데 또 내려오다 그 집에 또 들어갔네. 그러니까 그 괴모가 또 그걸 보니까 또 내쫓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걸 딱 또 편지를 바꿔놨어. 내가 내려갈 때까지 두지 말고 당장 내쫓으라. 이렇게 내쫓으라고. 그래 편지를 써가지고 하인이 덜렁덜렁 지고 오니까 당장 내쫓으라 하거든. 내쫓았어. 애를 얻고. 아 왜 그러고 우리 똑사랑 같은 멋진 아이네 왜. 그게 말이오. 그게 사람이 이쁘다고 다 팔자가 좋은 건 아니오. 아이 그 나쁜 괴모 같은 이라고. 나쁜 괴모가 있지. 그래서 애기를 얻고서 나가는데 뭐 손이 없으니까 나가서 얻어먹기도 힘들어. 근데 뭐 배는 고프고 어디 가서 우물에 가서 이제 목이 타서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숙이다가 아 그만해 애가 실수로 다 퐁당 빠져버렸네. 어부터 내가 물속으로 퐁당 빠져버렸네. 얼마나 놀랐는가. 손도 없는데 조막손으로 이걸 꺼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꺼내지 않는데 물속에서 손이 두 개 올라와서 척 달라붙어 버린 거야. 우와. 그게 옛날 얘기지. 말도 안 되지만. 안 보여지는 거. 말 되는 것 같아? 그 두 손이 생겨서 애를 꺼내냈어. 애를 꺼내내가지고 그 애를 얻고서 이제는 어떤 주막에 가가지고 심부름을 하면서 밥을 먹고 살게 됐어. 애를 키우면서. 어이구. 한편 그 애 아버지 신랑은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내려보니까 아 애를 애도 없어지고 이거 부인도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 그 지랄이고 벼슬이고 나르지고 보따리 등짐지고 장사를 해가면서 부인하고 아기를 찾으러 나갔단 말이야.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마침 그 주막에 딱 와서 보니까 아이 거기에 자기 부인이 있단 말이야. 딱 보니까 자기 부인이 맞는데 보니까 손이 있어. 자기 부인은 손이 없잖아. 근데 그 손 있는 부인도 이렇게 보니까 남자가 보니까 자기 신랑이야 분명히. 신랑인데 등짐 장사를 하거든. 장사할 집이 아니란 말이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둘이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봐도 말을 걸을 수도 없고 손이 있으니 딴 사람 아니야. 그러고 있는데 애가 그걸 그렇게 하는데 저기서 톡 튀어나오더니 쪼르륵 나오더니 딱 보더니 아버지 아버지 하고 걔한테 가서 그 신랑한테 턱 안기는 거요. 그거 이상하지. 그 본 일도 없는데. 그게 핏줄이라는 게 핏줄. 부모 자식 지간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그게 보면 알아. 네 그런 점은요. 그래서 다 찾았지 뭐 끝나는 거지 뭐 그렇게 되면 어떡하겠어.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의붓 엄마는 그 사실을 다 얘기를 해서 알고 나서 관가에 고발을 해가지고 가서 징역을 살고
그 야단을 맞았고 이 둘이는 다시 맞아서 잘 살았더라. 근데 할아버지 그 괴물가요 그걸 다시요 그 처음 편지를 바깥이지 않았더라면요 그 뭐냐 그 부인은요 손이 나서 찾아올 수 없을 텐데요.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은 그 손이 영원히 평생 손이 없을 테지. 그러니까 저 정국 쫓겨 그건 이제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거야. 어 나쁜 것이 구사일생 구사일생은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 전화위복은 큰 화를 당한 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게 전화위복이고 하여간 됐고 네. 우리가 오늘은 뭐 할 걸까 아무것도 모르지 뭐 할 건데 오늘 뭐 한다고 그랬나 할아버지가 어려운 거 그렇지 짐작도 못 하겠어? 네. 내가 아까 저 누구한테 얘기했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한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 어디 있어? 뒤에서 지도에서. 여기가 이분이니까 이놈. 아, 이놈이 아니라 그 이분. 여기. 여기가 이분. 대한민국이지? 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어린이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알으면 좋아. 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몇 대 강국이라고 그래? 4대 강국? 아닌데? 3대 강국? 1위는 러시아고 그럼 우리나라는? 아니 강국 4대 강국 아니요 5대 강국? 우리나라는 10대 강국이에요 10대 강국 아, 세계에서 저 소치올림픽 몇 위 했어? 저요? 13위 거의 13위 했어 아깝죠 아니.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세계 10위에서 20위 사이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근데 땅 면적은 너 아까 러시아 소리 왜 했냐? 러시아요? 전 순위를 한다는데 땅 면적은 러시아가 1위야 얘가 그거 이상하게 그거 맞췄네 아직 배울래 모르는데 러시아가 어딨어? 그냥 이거다 여기가 다 여기서부터 저 흑해까지 흑해 소치 올림픽 여기 있는데 흑해까지 여기서부터 원래 이 알래스카 이것도 러시아 썼었는데 미국한테 팔았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 저 흑해까지 저 유럽 입구까지 바다 흑해까지 흑해면에서 소치 올림픽이 아니 중간에 여기 네. 중간에 섬주 바다 있잖아 새파란 거 있잖아. 거기까지가 러시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째로 큰 나라가 땅으로는. 그러니까 꼴찌에서 23위. 어떻게 알아? 맞아요? 아니 그 대략 맞췄어. 아 그래요? 꼴찌에서 23위 그렇게 치고 나라가 실제로 나 그 꼴찌에서 몇 째인가는 모르겠는데 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는 러시아고 땅이 제일 큰 나라 두 번째 큰 나라는 어딜까? 미국? 러시아는 1위고 왜 이러냐 미국 여기가 제일 큰 나라고 2위는 이 캐나다야 캐나다 아 캐나다 캐나다는 여기 알래스카까지 여기인데 실은 이 그린랜드가 이 캐나다 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큰 나라예요 캐나다가 세 번째가 미국 네 번째가 중국 다섯 번째가 브라질 우리나라는 참 조그만한 나라예요 지구를 전부 다 펼쳐놓으면 면적은 얼마나 될까 50만? 모르지 뭐? 50만 뭐? 훨씬 더 넘죠 오자가 맞아 소고자가 57만? 5억 평방킬로미터 그 오자가 맞았네 찍은 거 아니에요? 예? 찍은 거 아니에요? 찍었어? 오자는 말이죠. 지구 땅과 바다의 전체 넓이가 5억 평방킬로미터인데 대한민국은 몇 평방킬로미터인가 할것 같으면 10평방킬로미터야. 달랑? 그걸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달랑! 지구는 면적이 50억 평방킬로미터인데 대한민국은 10평방킬로미터. 그거밖에 안 돼요? 10만. 아 10만. 10만. 공이 5개? 그렇지. 공이 5개지. 일 옆에. 10만. 그런데 땅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 저 우리네 지구는 이거 큰 걸 알아야 돼. 지구는 바다가 33억 6천 킬로 제곱킬로미터. 그리고 땅은 1억 4천 제곱킬로미터인데 우리나라는 20만이니까 아주 적은 나라야. 적은 나라니까 이게 기분 나쁘게 적은 나라 얘기를 왜 했을까? 네? 그만큼 발전을 더 해야 된다? 아이 설마 아유 아니라니? 아니 뭐 또 땅을 넓히나?
아니요. 땅 넓힐 것까지 없고 그냥 여기랑 통일만 여기랑 북한. 북한이랑 여기랑 통일만 하면 자연적으로 땅이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북한까지 따질 것 같으면 얼마인가 하면 23만 제곱킬로미터고 저쪽에 영국이 저 끝에거든. 네. 영국 어디 있어? 섬, 좌우의 섬. 좌우의 섬. 저것이 24만 킬로제곱미터에 남북한하고 비슷해. 그런데 영어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영어는? 영어요? 응. 우리나라가. 비틀지 말고. 꺾고 있는 것 같은데. 영어는 세계 공통어가 돼 있지. 네, 세계 공통어. 예. 글로벌. 저 조그만한 나라의 말이 세계 공통어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은 세계 공통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은 세계에서 40인가 뭐 그래요. 40이? 응, 42인가 그래요, 위가. 제일 많이 쓴 나라가 말이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한 3배가 커. 헐. 인구도 이렇게 많고. 근데 우리나라에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을까,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요? 뭐가 특별한 게 있는데? 스마트폰. 스마트폰. 아, 스마트폰 맞아. 스마트폰도 맞는데 그보다 더 한 게 있는데. 컴퓨터. 인성. 뭐. 인성? 아니지. 인성은 할아버지나 뭐 특별하게 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성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가 특별한 걸 같으면은 요것이 머리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야. 대한민국 사람이. 이 머리가. 머리가 IQ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야. IQ가? IQ가? 응. IQ가 말고 IQ. 아, 그러니까 IQ. 응. 지능지수가. 오. 그거 몰랐지? 우리나라가 제일 똑똑해요? 세계에서 제일 높다니까 IQ가. 어? 아, 그럼 우리가 똑똑한 거 아는데. 어, 그러지. 아, 이 센통들아. 근데 원래는 이렇게 말하면은 세계에서 유대민족이 머리가 제일 좋다 그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틀려. 기아 같은 것도 한국을 빼고 얘기인데 한국을 놓고 미국의 대학교가 집중 연구를 해보니까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민족은 대한민국이다. 센통이다. 정말요? 어, 그러니까 IQ가 평균이 얼마인가 할 것은 107이야. 얼마? 107. 근데 이 뭐 너 말 끊을라 그러지? 아닌데요. 같은 얘기요? 네, 같은 얘기인데 제가 그럼 IQ랑 상관 그 조금 있는 얘긴데요. 그 IQ가 저희 그 대한민국 가장 높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집트 같은 것도 이집트인이랑 비교하면 저희가 가장 또 높아요? 이집트? 너 네. 이집트 어딨냐? 네? 너 이거 이집트 어딨나 짚어봐. 이집트 어딨어? 이집트 소리를 알고 하는 건가? 모르고 하는 거야? 아니 왜 근데 이집트 소리가 나왔을까? 아니 제가 책을 봤는데 이집트인들은요 막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것도 다 수학을 이용해서 했는데 IQ가 높아야 되나요? 이집트는 여기야. 이집트는 저쪽에 아프리카 북부. 그거가 이집트야. 근데 어때요? 근데 이 인류 문명이 처음 시작된 데가 아프리카야. 케냐 이집트 그쪽이야. 근데 처음 시작된 나라 거기가 지금 거의 사막화 돼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어서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유럽으로 올라갔어요. 자꾸 메마르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인류의 빙하 시대가 와서 전체가 다 얼어붙었어. 얼어붙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또 일로 내려왔어. 그래서 인도 여기 이쪽이 따뜻한 나라. 여기가 인구가 제일 밀집돼 있어 중국으로. 여기가 이게 세계 역사에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인종이 발생해서 유럽으로 올라갔다 빙하 시대가 오니까 일로 내려가서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여기가 최고 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데 아까 말한 이집트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문명이 겨우 발달 안 했고 여기도 별로 문명이 발달 안 했는데 거기는 나일강이라고 해서 큰 문명지구가 발달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나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야? 사막지대. 거기 사람들 머리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고. 저희가 더 좋아요? 아니, 비교가 하면 안 돼. 그런데 100위도 넘어.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딘가 하면 일본이라는 나라야, 일본. 두 번째 머리가? 두 번째 머리가 106이야, 이 106. 우리는 얼마? 107. 일본은 얼마? 106. 그 다음에 이태리, 이런 나라가 105. 홍콩이 높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냐? 이건 원래 이거 있던 땅이었었는데 이거 누가 발견했다고 배웠나? 많이요. 콜럼버스 안 배웠나? 콜럼버스? 아. 신데렐라 말하는 콜럼버스. 콜럼버스가 발견하기 전에 누가 살았나냐 여기에? 네. 누가 살았을까? 원주민. 원주민이 누굴까?
그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는 한 300만 년 전요. 아 그래요? 그건 얘기도 안 되고 그건 인류의 전인류요. 여기서 이렇게 흘러온 사람들이 이리 와가지고 요 몽골 지방에 자리 잡다가 요걸 해서 요 베링해를 건너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내려간 게 원주민이야 여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주민이 여기서 하고 있어. 그 누구냐? 주로 황인종들이야. 우리의 선조들. 그래서 거기 원주민이 그때 당시에 얼마가 있었냐면 6천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4천만을 줘서 지금 한 1천만이나 좀 그렇게 남아있는데 그 인디안이야 인디안. 인디안은 한국민들하고 피가 같아. DNA를 조사해 보면. 그거 참 이상하지? 응.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없던 나라인데 이거를 발견한 것이 콜럼버스야. 지금은 이 나라가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야. 군사대국, 문화대국. 예술대고 만화 근데 드라마 이런 거. IQ가 평균 몇이에요? 거기는 100 정도 될 거야 평균. 그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 농사 짓는 사람, 산에서 나무 하는 사람, 불 떼는 사람, 뭐 만드는 사람, 박사들 전체를 합친 평균인데 여기에는 문맹자들이 많이 살아. 미국은 이래봬도 아직도 컴퓨터 컴맹률이 얼마? 지난주에 방송했는데. 컴맹? 그 컴퓨터 못하는 사람. 13%라고 했잖아 지난주에. 네, 맞아. 응. 그렇게 많아요? 미국인들이 13%가 컴퓨터를 못한다고 지난번에 하던구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스승의 나라야. 세계 스승의 나라. 스승의 나라. 너희들 우리 따라라. 우리나라 작다고 놀리지 마라. 그렇지. 진짜. 우리나라는 여기서 일당 중국인들의 만 명하고 맞먹어. 머리 수준이. 그러니까 이 한국은 그래서 인재를 키워야 되나.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게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일 것 같으면 지식이에요. 지식. 사람들이 똑똑하다. 근데 너들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잖아. 네. 아프리카나 저기 저 중국 애들 갖다 놓으면 이걸 못해. 울어. 똑똑한 거는 못 당해. 그러니까 한국은 세계의 선생님들을 수출해야 될 나라다. 그러니까 무슨 학문이든지 한국인들은 어디 세계 어디를 갖다 놔도 탁월하게 앞선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앞설 사람이 있지 누굴까? 버락 오바마. 버락 오바마 얘기 잘했어. 버락 오바마 어디 사람에게? 미국 초대 대통령. 그런데 그 미국이라고 하면은 맞기도 맞지만 또 틀려 50점은. 이 버락 오바마는 여기 사람이 인도네시아 사람이 네? 그 아버지가. 아 그건 배웠지? 네. 아니요. 안 배웠어? 아니 3학년 때 기초를 배웠는데. 3학년 때? 버락 오바마는 흑인이야 백인이야? 흑인. 원래 미국에는 흑인 나라야, 백인 나라야. 흑인. 아니 흑인. 아니 백인. 백인. 백인 나라지. 흑인들은 원래 뭐 했어? 흑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했죠. 일꾼. 노예를 했지. 여기 아프리카 저거를 갖다 저 규팅이 빠진 데를 갖다 합치면 여기하고 딱 맞아. 이게 땅이 여기서 저거 갈쳐나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노예를 일로 팔아먹었어 흑인들이. 그러면 오바마는 흑인이요. 인도네시아가 고향인 사람이요. 근데 세계 가서 여기 가서 지금 대통령을 하잖아. 네. 네. 저기 현지도 미국 가서 대통령 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할 수도 있어. 저도 할 거예요. 저도 한 대만 여기서 배 타고서 지금 배를 안 타고 가지. 월남이상 선생은 여기서 배를 타고서 이렇게 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갔어. 엄청 오래 걸리겠다. 60일 걸려갔어. 그거 다 촬영, 저 드라마 만드는 거 다 촬영해야 돼. 아, 나 빨리 만지고 싶어. 배 속에서. 만지고 싶어.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여기 가가지고 지금 여기가 버지니아인데 버지니아에서 지금 동해에 대해서 뭔 얘기가 있다고? 혹시 들어봤니? 아니요. 동해를 세계 지도에서는 뭐라고 썼는지 아니? 역사는 원어때 때. 일본해라고 그래 일본해. 근데 일본해라고 그러는데 이 일본해를 동해로 같이 표기하는 것이 버지니아 의회에서 통과돼가지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거는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이기도 하다. 아, 할아버지도 아는 사람의 아들이 앞장서가지고 그 의회를 통과시켜서 지금 이제 뉴욕주도 통과할 거고 네. 이게 동해가 이제 동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되는데 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국회의원도 하고 하원의원, 상원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세계 체계 나라에 가서 왜? 네? 그거 우리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가 있어야 돼. 야 머리. 야라고? 하나 아니 들어 말고. 그럼 머리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머리가 좋아질까? 이제 결론 내야 되는데. 공부. 아비가 잘 알아. 아비가 잘하는 공부 잘하는 거. 알았다. 쟤는 아비가 잘하는 건 좋아가지고 네가 잘하는 걸 먼저 넣어라. 진짜.
화이화이 할게요. 공부를 저 세계를 지배하려면은 지구를 요렇게 들고 있어야 돼. 못 드는데 무거워서 엄청 무겁겠다. 그러니까 지구본을 갖다가 저 지구본 줘봐. 저 지구본. 지구본. 저 지구본. 지구본. 지구본 줘봐. 저기 지구본. 지구본. 할아버지 제가 질문 저도 이제 이곳에 무슨 대통령 거미줄 이제 부셔도 되나? 뭐가 떨어져? 저거 거미줄. 자. 이게 뭐요? 내가 미국. 어. 영국 어딨어? 영국. 와 이거 채연아 이거 진짜 재밌다. 근데 왜 이렇게 너 집에 이거 없어? 네 당장, 저희 집에 있어요. 당장 하나 사달라 그래. 저희 하나 사줄래. 그래서 이거를 뒤다보고 여기는 도대체 어딘가 여기는 어딘가 여기는 어딘가 오늘 아침에 세계지도가 우리 집에 지구 세계지도 미국지도 일본지도 중국지도 아, 유럽지도 다 있는데 이만큼 저 있었어요. 게. 여기 다 있는데 찾다가 못 찾았어. 아 여기 있네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니까 거기야? 여기 야 나도 좀 보자. 이리로 가면은 정말 여기 근처인데 여기 근처 이거 여기 있다. 미국 여기 있어요. 어. 아 미국 아까 찾던 거. 아, 그러니까 됐어 앉아.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될 것 같아? 대통령. 지구를 뱅뱅 돌려봐야지. 어? 할아버지. 지구를 가지고 놀아야지. 지구야 놀자라는 거 들어봤어? 아니요. 한글아 놀자는 들어봤어? 네. 아니요. 한글에 놀자라는 건 유명한 말인데. 나 들어봤는데. 한글아 놀자. 할아버지. 근데 한글아 놀자가 아니라 이제 지구의 놀자가 돼가지고 지구를 뱅뱅 돌면서 지구에 여기서 가는 그 거리가 얼마인가 이런 걸 자꾸 재보고 여기 비행기 타면 몇 시간 걸리나 이런 것도 보고 그놈들은 뭘 먹나 무슨 공부를 하나 무슨 음식을 먹나 무슨 책을 보나 무슨 생각을 하나 무슨 영화를 만드나. 근데 너희들 시대에는 할아버지가 죽고 없으면 미국을 펄펄 날라다니고 저 영국도 펄펄 날라다닐 거야. 할아버지, 아까 전에 지구본 읽었으니까 저 위대한 사람이죠. 지구를 뱅뱅뱅뱅뱅뱅 돌렸으니까. 그렇지. 지구가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 오, 그 경자 들었는데 50? 네. 오, 아니 70경. 아니 5천만 경. 아니 뭐. 그냥 찍기만 하냐? 그 나왔었는데 그 541경 2600 조. 조. 541경이라 그랬어. 541. 이 지구를 통째로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너들은 이제 그렇게 크게 봐야 된다니까. 작은 것만 보지 말고. 왜 그렇게 크게 봐야 되나? 왜 너들은 크게 봐야 돼요? 다른 애들은 그냥 보통으로 봐도 돼. 왜 너들은 크게 봐야 돼? 쟤는 장차 나라니까 모범생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으니까. 잘생겼으니까. 똑똑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할아버지. 하고 싶지만 집만 따닥이에요. 몇 분 됐냐? 한 3, 아니. 1분 됐어요. 그랬냐? 저희가 한 3시 5분부터 시작했다고 치면은 35분 정도 됐어요. 아, 나 저거 안 봤는데 35분 됐으면 끝나야 되겠네. 아, 싫은데. 네, 여러분. 쟤는 끝나면 좋아가지고. 아니, 얘는 끝나면 싫어가지고. 아니, 왜 옷은 왜 그래? 싸워요, 저랑 지금. 자, 다음 주에 또 하자. 네, 내일 어디 간다고? 월남이나 선생님은 생가에 갑니다. 그 생각 많이 5분 안 해도 돼. 그거 지금 생각만이. 자, 인사하고 끝나자. 자, 청소년 어린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까지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